들어왔다 갈래? 화난 거 아니었어? 화는 났지만 붙어 있고 싶어. 아쉽지만 오늘은 이만 갈게. 형이랑 같이 있기로 해서. 갑자기? 우진이 형이 좀 불안해서. 내가 덮칠까봐 금 만들어낸 약속은 아니고? 말해두지만 난 너랑 수줍게 손잡는 것부터 순서대로 차근차근 할 생각이야. 뭘 순서대로 해, 요즘 세상에. 그냥 섞어서 해. 다른 사람들한테 비밀로 하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협조하는 거야. 순서대로 차근차근히 하자는 의미에서.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으면서 뭘 차근차근히 해. 난 그딴 걸 생각 없으니까. 감당할 자신도 없으면서 유혹하지 마. 왜 그래? 어? 어 왜? 누가 감당할 자신이 없대? 뭐지? 왜? 누가 침입한 것 같다고? 확실해. 그 사람이 이렇게 헤집어 놓고 갔다는 거지? 아니, 대부분은 내가 어지른 건데. 이게 그냥 어지러운 것 같아도 다 나름의 배열이 있다고. 저 리모컨 봐봐. 제자리에 있잖아. 나라면 절대로 그러지 않는다고. 저 천장문도 내가 아침에 분명히 열어놓고 갔는데 닫혀 있잖아. 없어진 물건은? 아직은 모르겠어. 이것도 이편형인가 뭔가 그 새끼가 안 지진 건가? 야, 그건 우리한테 물을 게 아니라 니들이 알아내야지. 넌 근데 왜 벌써부터 빡쳐 있냐? 안 빡치게 생겼냐? 또 이런 일이 생겼는데? 그래서 어쩔 거야? 어쩌긴 뭘 어째. 당연히 앞에 순찰 강화할 거고. 고작 그딴 걸로 되겠어? 그럼 뭐 어쩔까? 내가 뭐 평생 얘 끼고 살까? 그래주면 고맙지. 아, 집 털린 건 난데 왜 니들이 싸우고 있냐. 너 가. 우진쌤 기다리시겠다. 내가 가긴 어딜 가?